자, 요거 질문 들어왔는데, 여기서 유리화를 각각 시킬게. 일단 이거 괄호 치는 게 중요하다. 질문이 들어왔던 이유는 왜 여기에 이게 부호가 나중에 부호가 바뀌느냐를 물어본 거거든. 괄호 쳐야 돼. 이 전체가 마이너스란 뜻이거든. 이게, 봐봐라. 이게 없더라도 이 전체가 마이너스를 나타낸다는 거, 그것만 반드시 기억해라. 그 다음에 유리화 시킬게. 루트 2 하면은, 이지 2, 빨간 거 사람 죽는다. 이거, 요렇게 하면은,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있으니까, 루트 2가 들어가면 여기 2가 되지? 2가 되면서 5를 만나니까 10, 루트 3이 남지. 빨리 계산한 거야. 얘는 계산 더 이상 안 되지. 4 루트 6. 바로 그냥 곱하잖아.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자고. 또 여기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면, 요렇게 하면 3 되지? 요렇게 또 들어가면은, 3 루트 6, 그지? 그 다음에 6 루트 3 이렇게 되잖아. 맞나?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 시킬게. 동시에 이렇게 약분 될수 있어야지 약분 할 수, 한쪽만 약분 되면 안 돼. 그래서 5 루트 3, 2 루트 6. 요거 조심하라고. 괄호 쳐야 된다, 괄호. 이렇게 괄호 쳐야 된다. 약분 되니까 루트 6, 마이너스 2 루트 3이지. 그 학생이 물어봤던 부분이, 요 봐봐. 괄호가 있기 때문에 분배시키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. 5 루트 3, 마이너스 2 루트 6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,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뭐가 되나? 플러스. 여기 질문했던 거야. 키 포인트, 키 포인트. 응? 그 다음에 2 루트 3이지. 그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하면 돼. 얘랑 얘 하면 뭐가 되나? 7 루트 3이니까 7 루트 3. A는 7.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3, 마이너스 3 루트 4, 아, 마이너스 3 루트 6. B는 마이너스 3, B는 만나서 3. 그렇지. 여기까지 하자. 질문했던 내용이 이거다.